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텔레신 유니버설 플렉서블 마운트. 간단하고 편리해 보이는 데다가 300g을 넘지만 않는다면 인스타360 브랜드의 카메라들 플러스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넓게 호환되는 제품이라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감아서 고정하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 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연하지만 강직도 있는 알루미늄 스트립이 내장되어 기기 처짐이 없고 심하게 구부려도 탄력이 튼튼하게 유지되는데요. 여기에 겉은 친환경적인 실리콘 재질이라 미끄럽지도 않고 피부에 자극도 없지요. 목에 걸어서 1인칭 시점 촬영도 되고 스프링처럼 세워도 되니 삼각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삼각대와 호환되도록 4분의 1인치 규격에 스크류 포트를 배치한 것도 칭찬하고 싶네요. 약 52cm의 짧지 않은 제품인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똘똘 감아서 주머니에 쏙 넣어 보관하면 되니 촬영 장비를 초경량으로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이겠어요. 조앤알 무선 물걸레 청소기. ED11과 12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뉘는 무선 청소기는 따로 물걸레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나무바닥뿐만 아니라 대리석과 타일 등 여러 재질에 호환되고 고체와 액체 등 다양한 오염물을 청소할 수 있는데요. 청소하는 과정에서 브러쉬에 묻을 수밖에 없는 오염물질을 흡입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도 놀랍네요. 브러쉬 클리닝 후에는 원 버튼으로 회전 건조를 해준답니다. 정수통과 오수통으로 나뉜 물통 덕분에 기기 안에서 흡입한 오염 액체가 섞이지 않아 정말 위생적입니다. 어린이들도 쉽게 들 수 있는 3kg 중반대의 가벼운 무게도 강점이네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브러쉬에 엉키는 것을 방지, 간편한 수납과 충전, 9000파스칼의 흡입력까지. 가정에서 30분간 한 번에 청소를 끝내기에 이만한 제품이 없을 것 같네요. 삼각다리 LED 무드등. 성냥을 켠 듯한 최소한의 불빛을 원하신다면 보세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긋나는 듯 맞물리는 듯 애매한 맛이 있는 독특한 조명입니다. 따뜻한 색감 덕분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아서 캠핑용품으로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길이는 160mm이고 색상은 다크그레이 한 가지입니다만 불빛의 색은 소프트라이트와 캔들라이트가 있습니다. 1200mAh이기 때문에 한 번 완충 시 연속으로 6시간 정도 가고요. 동그란 버튼으로 은은하게 밝기 조절이 되니 침실이든 사무실이든 독서용 무선 조명의 역할을 겸하기도 해서 주말 저녁을 밝혀줄 힐링템으로 딱이겠어요. 폼보스 전기 세차 분무기. 문지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니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 거겠죠. 패키지를 열어보면 분무기와 함께 설명서, 계량 비커, 스프레이 노즐과 거품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물 1리터에 세정액 2-30ml의 비율을 비커로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차에 분무를 해주면 농도가 딱 알맞은 거품이 고르게 분사됩니다. 저 노란 부분을 돌려서 빼고 패키지에 포함되었던 스프레이 노즐과 거품기를 장착해주시면 더 미세한 안개 분사가 가능한데요. 거품이 날아가기 쉬우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품 줄기를 가늘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45분 정도 사용 후에는 C타입 케이블로 최소 2시간 반 정도 충전해 주시고요. 원예나 주방 청소, 창문을 닦을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후회 없으실 거예요. 진공 압축 실링기. 남은 식재료 보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냉장고에 넣거나 비닐팩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리 차지도 적고 더 위생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쓰다 남은 재료를 보관팩에 담아서 기계에 물려준 뒤 진공 압축 포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좌측에는 정지, 중앙에는 수분 진공, 우측에는 건조 진공 버튼이 있으니 국물 등이 있는 재료는 수분 진공을, 물기 없이 마른 재료는 건조 진공을 눌러주세요. 65kPa의 흡입력으로 빈 음료캔도 찌그러질 정도의 힘이 있어 성능은 확실합니다. 기기의 길이는 약 30cm라 웬만한 크기의 전용 비닐팩은 호환이 됩니다.
약 12에서 16초 만에 실링이 끝나고요. 눌러서 고정하는 버클 형식이니 양쪽에 있는 손 모양을 확실하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음식 냄새가 퍼지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인데 확실히 재료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번식도 막을 수 있겠어요. 페어리윌 충전식 휴대용 구강 세정기. 입냄새, 교정기 청소, 음식 잔여물과 같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제품입니다. 신체에서 구강 위생이 중요한 만큼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제품인데요. 물 150ml만 수용되는 타사 제품들과는 다르게 약 2배의 양을 채울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잘한 제품입니다. 약 4시간 충전으로 21일간 사용할 수 있고 360도로 회전 가능한 8개의 팁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물을 채워주고 팁을 장착해주세요. 그리고 알맞은 수압을 선택한 다음 잇몸에 90도 정도로 기울여서 갖다 대면 되지요. 간헐적으로 물줄기를 쏘아서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도 빼기 어려운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맨 위에 있는 클린 모드는 이물질 제거를 하고픈 분들께, 소프트 모드는 민감성 잇몸이나 교정기를 착용하신 분들께, 아래의 마사지 모드는 치주염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방수 등급도 IPX7으로 높은 편이라 샤워나 목욕 시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치아 건강에 이보다 좋은 제품도 드물 것 같네요. 에이펙스의 200X 확대 현미경 렌즈. 재빠르게 박스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체 기기와 충전 케이블, 렌즈 닦개가 나오네요. 폰 액정에 직접 닿는 클립에는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원형 편광 필터라고도 불리는 CPL이 있기 때문에 자칫 빛이 과해서 눈이 부실 수 있는 현상을 예방하고 채도 높은 선명함만 남길 수 있지요.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원하는 피사체를 보시면 되는데요. 약 200배 확대된 표면을 관찰할 수 있으니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은 관찰거리가 될 겁니다. 촬영본을 사진으로 남기고 공유할 수도 있고요. C타입 케이블로 약 1시간이면 완충되며 사용 중일 때는 하얀 불빛,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완충되면 연두색으로 바뀐답니다. 따로 앱을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안드로이드와 대부분의 아이폰에 두루두루 호환되기 때문에 편리하겠네요. 다이아몬드, 분유 입자, 옷감의 편물 구조, 개미 몸통이나 머리카락 등 원하는 모든 피사체를 무제한으로 관찰해보세요.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박스 속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의 더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